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제로콜라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이런 영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설탕을 줄여야 된다. 근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더니 댓글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로콜라는 괜찮은 거 아니냐? 또 요즘에 제로 사이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뭐 칼로리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칼로리가 0이 맞느냐.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로 콜라 칼로리가 0일까요? 단맛이 분명히 나는데 정말 살이 안 찔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로콜라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 또 살이 정말 안 찌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로콜라 칼로리는 과연 0일까요? 네, 0에 가깝습니다. 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법 규정상에요. 100g당 칼로리가 4kcal 이하면 그냥 0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콜라 같은 경우는 한 잔, 한 200cc 정도에 칼로리가 90에서 100칼로리가 정도 되는데, 제로콜라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칼로리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는 있죠. 자,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그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제로콜라를 먹어도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깝고 혈당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콜라보다는 훨씬 좋죠. 자, 그렇다면 왜 제로콜라 입에서 단맛이 나는 것인가? 이 단맛이 나는 거가 좀 찝찝하다, 아무리 0이라고 해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 단맛이 나는 이유는요, 인공감미료 때문에 그런데요. 많이 쓰는 인공감미료가 이제 아스파르탐이라든가 또는 스크랄로스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적은 양을 써도요 단맛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파르탐 같은 경우는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가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랄로스는 자그마치 600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을 써도 단맛은 느낄 수 있는데 양이 작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혈당도 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러면 제로콜라 괜찮겠네? 계속 먹어도 되겠네? 많이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꼭 끝까지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동물 실험이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인간 감미료를 꾸준히 먹였더니 쥐실험에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도 찐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거의 칼로리가 없고 그다음에 거의 뭐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왜 이런 상상이 생길까요? 사실 이런 연구가 나오기 전에는요, 과거에는 뭐 비만이나 당뇨 환자들한테 설탕 대신 이런 인공감미료가 더 좋다라고 권장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실험들이 나오면서 인간에서도 실험을 하게 됐죠. 사람에서도. 근데 사람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이 잘 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가 왜 나는가 봤더니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 있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러한 균형,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있느냐 아니면 정상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내 세균총에 따라서 또 우리 살이 찔 수도 있고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날씬균, 뭐 뚱보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 속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 어떤 균이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당뇨가 잘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잘 걸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장내 세균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 장내 세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공감미료를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 어떤 사람은 인공감미료를 먹으니까 살도 찔 수 있고 혈당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을 꼭 먹지 말아라 아니면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있냐면, 물론 그냥 설탕을 먹는 것보단 괜찮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장내세균이 정상이었던 사람들도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확실한 것은 이런 인공감미료를 먹게 되면요, 뇌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공감미료도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로콜라의 이러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서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일반 콜라보다는 낫다. 예, 정말 내가 콜라를 꼭 먹어야 되겠다면 제로콜라를 바꿔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 하지만 마음 놓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정말 먹어야 될 때 콜라 대신 먹는 것은, 제로콜라를 대신 먹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평소에 장내 세균총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안 좋게 형성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살이 찔 수 있고 또 인공감미료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제로콜라에 대한 논란, 정말 칼로리가 0일 것인가, 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물론 가끔은 드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마음 놓고 먹어서 안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도 이제부터 콜라를 사실은 먹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설탕 때문에 안 먹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정말 먹고 싶으면 그냥 제로콜라 한 잔 먹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